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수많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나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그리고 다수의 대사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남들이나 심지어는 스스로에게 받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나 스트레스 외에도 일상생활 중에서 잦은 야근이나 3교대 근무 등의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음식을 먹다가 자주 체하는 경우, 배란이나 생리주기 등의 일상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 수면, 소화장애, 호르몬의 문제가 어떻게 자율신경 기능을 악화시키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바이오리듬이 깨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알게 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서 설마 그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가 나름의 팩트 체크를 해보고 정리해 본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반에는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개인차가 있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해보게 되었던 내용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그 댓글 또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대부분 교감신경 항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 항진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마치 번아웃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초반에는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주 증상이던 분이 만성화가 되어가면 초반의 이런 증상에 추가해서 이 무기력함이나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보겠다고 근력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려고 무리한 근력운동을 한다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근력운동의 강도가 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엄청난 육체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 자동차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기름통에 빨간불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악셀레이터를 붕붕 밟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엔진이 퍼져서 차가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면역력도 올리고 체력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일 수 있지만 만약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내 몸은 아마 번아웃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보시고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된 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탈수까지 된다면 교감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테로이드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어떻게 해로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의 문제 외에 일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너무 무심하게 또는 겁없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서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은 섬유근육통이나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원인불명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다양한 주사치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중에 통증 클리닉 치료를 하고 나서 이유도 모르게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하는 와중에 피부 트러블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과 질환이나 비염, 축농증, 돌발성 난청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 그리고 말초신경장애, 벨마비 등의 신경과 질환 또는 염증성 장질환 등의 치료를 하다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질환의 치료에도 스테로이드가 사용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이런 치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치료를 받는 중에 스테로이드를 약간 섞어서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스테로이드 자체는 한 앰플이 2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을 섞어도 절대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중에 다른 건강의 문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사용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각성작용을 하는 약물이나 에너지 드링크 등의 음료를 복용하고 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브레인포그 환자분들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의력 결핍이나 집중력 장애 등의 문제 때문에 각성작용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상열감이 생기거나 불안, 초조, 불면증이 생겨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 중 하나인 브레인포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한 각성제 등의 약이 오히려 자율신경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또는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자가 관리를 하던 중에 이유를 모르게 악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